일단은 유튜브 어린이 뭐부터 가르쳐 드려야지? 承知しました。 かしこまりました。 일단은 기본적인 거 알려 드릴게요. 어떠한 세력을 골라서 하게 되면 도시를 꾸며감에 있어서 여기 보면 기술 보면은 도시마다 기술이 있습니다. 여기 공성 기능 보면은 병사 셋, 제조소 두 개, 기법소 두 개입니다.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방제 기술이라든지 보안 강화. 보안 강화는 병사 2, 계략부 2, 순찰국 3 써있는데 여기서 2, 2, 3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순찰국 2단계 하나, 아 순찰국 3단계, 그러니까 1, 2, 3, 4, 5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순찰국 3 3단계까지 올리고, 계략부 2, 계략부 2단계까지 올리고, 병사 2, 병사 2단계까지 올리면 보안강화가 켜집니다.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. 기본적인 거 그러고 그 다음에 기법소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무난하게 업그레이드 할 기법은 세액개선, 민간지원, 그 다음에 우병무지, 건축술.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법을 올리는 게 세액개선입니다. 세액개선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민간지원, 그 다음에 건축술 들어간 다음에 뭐 이제 의병, 운반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드려야 되나. 이 배속을 할 때 자동 배속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신경 써서 배치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팀장님이 세 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걍 새로 유튜브 가서 정주행하라 그래. 자 여기 보세요. 자동 배속 눌러봤죠.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.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 포로가 7명이 있는데 이 포로 7명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순찰국에 감시장이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. 2명.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. 순찰국 2명.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 배속을 했을 때 여기 문제점이 여기 감시장이 하나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다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마카세 쿠다사이. 감시장 두 명 집어넣고요.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덕보다는 호준이 더 좋겠죠. 연병 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뜹니다. 이렇게 예로 했을 때 배속 후에 이렇게 바뀌죠. 1321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버리니 하실 때 기본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네. 좀 더 게임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성취 12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투인데 かしこまりました。承知しました。 전투는 전투는 제 방송 보시면서 네. 배워
배우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. 이 전투는 어떻게 설명이, 전투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?